자, 파트 4,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. 컴퓨터 그래픽스 1반에서는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와 개념,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. 이 중에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개념과 이 원리 부분은 출제 비중이 높으므로 세밀한 부분까지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.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것들이 점점 이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, 이 컴퓨터 그래픽스는 하나의 수단으로 디자이너에게는 어떤 필수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각 프로그램의 기능과 운영 부분도 함께 학습해야 합니다. 특히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, 이 컴퓨터 응용 디자인 부분도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자,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를 아래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컴퓨터 그래픽스는 세대별, 시기별, 소자별, 이 발전 단계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1세대는 1945년부터 1950년 후반까지를 말하며 이 진공관에 의한 컴퓨터입니다. 이 충격식 프린트와 XY 플로터가 있습니다. 제2세대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말로써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리플래시형 CRT와 덱1이 개발한 시기가 되겠습니다. 제3세대는 1970년대로 IC 직접 회로 시대라고 합니다. 이 벡터 스캔형 CRT와 3D 쉐이딩 기법이 개발된 시기가 되겠습니다. 제4세대는 1980년대로 LSI 고밀도 직접 회로로 이 레스터 스캔형 CRT와 개인용 컴퓨터인 맥킨토시와 PC가 개발된 시기입니다. 제5세대는 바이오 소자와 SVLSI 바이오 소자가 개발된 시기입니다. 이 멀티미디어와 인터넷, GUI 등이 발전된 시기가 되겠습니다. 각 세대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1세대는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로 이 진공관 시대라고 합니다. 이 미육군의 탄도 개선을 목적으로 이 국방성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의 에커드와 머클리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진공관 컴퓨터인 ENIAC이 발명되게 됩니다. 이 ENIAC은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서 이 진공관을 주요 소자로 사용하였으며 무려 1800개의 진공관을 사용하였고 6,000개의 스위치로 조절하는 이 30톤의 무게의 초대형 컴퓨터입니다. 이후 에커드 머클리사에서 개발한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인 유니박 1을 개발하여서 미국의 조사 통계국에서 사용하였습니다. 자, 이때는 충격식 프린터기인 라인 프린터와 캘컴사의 565 드럼 플로터를 통한 이 문자나 기호의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. 자, 제2세대는 1960년대로 트랜지스터 시대라고 합니다. 이 IBM사는 1959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를 선보이게 되고, IBM사와 이 GM사가 공동으로 이 자동차 설계를 위한 시스템, 이 덱1을 개발하여서 CAD/CAM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. 1960년 보잉 737 설계를 CRT를 이용해서 제작하게 되고, 오늘날 CAD 기반을 구축하게 되고, CAD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. 이 1963년도에는 MIT에서 스케치패드 시스템을 실용화하여서 오늘날 이 CAD의 기초가 되었으며, 화면을 보면서 직접 작업을 하고 수정하는 대화형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때는 최초의 비디오 게임 스페이스 워가 개발된 시기이며, IBM사가 최초의 상업용 디스플레이인 IBM 2250을 출시하면서 이 본격적인 CRT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. 자, 이때의 CRT는 리플래시형 CRT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. 제3세대는 1970년대로 직접 회로 시대라고 합니다.
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직접 회로 개발에 성공하였고, 이 면표시가 가능한 이 벡터 스캐닝의 등장으로 컴퓨터 그래픽스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시기입니다. 이 제조업 전 분야에 CAD CAM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, 이 와이어 프레임 기법에 의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. 3D 쉐이딩 기법이 개발되어서 음영 처리를 세밀히 처리하게 되었고, 서덜랜드와 에반스에 의해서 최초의 하프톤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면서 이 컴퓨터에 의한 애니메이션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. 제4세대는 1980년대를 말하며 고밀도 직접 회로 시대입니다. 자, VLSI 초고밀도 직접 회로를 사용한 시기를 말하며,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서 이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와 이 개인화가 실현되어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. 이 애플 컴퓨터사에서 최초로 GUI를 이용한 개인용 컴퓨터인 매컨토시를 발표하였고, 이후 IBM사에서는 이 개인용 컴퓨터인 이 PC를 개발하여서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, OA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. 레스터 스캔형 CRT를 이용하여서 이 빛에 의한 가산 혼합 방식으로 이 컬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실과 가까운 색상과 선, 면의 표시가 가능해졌습니다. 제5세대는 1990년대를 말하고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대중화가 된 시기입니다. 이 GUI가 발전되어서 컴퓨터 환경이 이 사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발전되었습니다. 이 바이오 소자와 광소자가 개발되었으며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. 이 컴퓨터를 통한 그림, 영상, 음성, 이 매체 등의 정보를 개개인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종합적인 컴퓨터 기술인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. 이 대규모 종합정보 네트워크가 실현되었으며 이 인터넷의 대중화 또한 보편화, 개인화되어서 이 정보의 활용도 및 인터넷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. 자, 컴퓨터 그래픽스의 개념입니다. 컴퓨터 그래픽스란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도형이나 그림, 화상 등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, 시각적인 요소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. 자, 컴퓨터 그래픽스의 분류는 2D, 3D, 4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 2D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평면적인 작업으로 드로잉 작업과 페인팅 작업을 말합니다. 자, 2D는 높이와 폭으로 표시하게 됩니다. 자, 3D는 입체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음영과 컬러, 재질감 등을 실제와 같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. 자, 3D는 높이와 폭, 깊이로 표시하게 됩니다. 자, 4D는 애니메이션으로 3차원이나 2차원 공간에 이 시간 축을 더하여서 움직이는 화면을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. 자, 애니메이션의 시초는 만화 영화에서 출발하였으며, 현재는 영화나 광고, 영상물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 자, 컴퓨터 그래픽스의 특징입니다. 이 장점으로는 이 컴퓨터 그래픽스는 수작업으로 불가능한 표현이나 효과를 짧은 시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상상 속에 있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고,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. 또한 수정, 반복, 변형 등이 자유롭고 정확성, 정밀성을 높일 수 있어서 보다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. 이 컴퓨터 그래픽의 단점으로는 디자이너의 작업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므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. 어떤 자연적인 표현이나 기교의 순수함이 없어서 기계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, 이 모니터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큰 작업물을 한눈에 볼수 없기 때문에 실제감이 떨어지게 됩니다.
또한 모니터의 출력, 인쇄의 컬러가 동일하지 않아서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. 자, 컴퓨터 그래픽스의 원리입니다.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보의 표현 단위로는 비트, 바이트, 이 워드 등으로 구분됩니다. 자, 비트는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단위로 이 디지털 컴퓨터의 최소 연산 단위가 되겠습니다. 이 비트는 이진수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나의 자릿수를 표현하는 이 정보의 단위를 바로 이 비트라고 합니다. 자,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하나로 묶여진 단위를 말합니다. 문자의 표현은 이 바이트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, 이 숫자나 영문, 한글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최소의 단위가 바로 바이트가 되겠습니다. 1바이트는 숫자나 영문, 수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. 이 동양권의 한글과 한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2바이트의 정보, 즉 16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. 자, 워드는 하나의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산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. 자, 워드는 컴퓨터에서 실제적으로 정보가 처리가 되는 정보의 단위를 말하고, 이 워드의 수치는 이 컴퓨터 CPU의 작업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. 자, 필드는 레코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. 이 레코드는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놓은 단위이며, 하나 이상의 필드로 구성되게 됩니다. 처리 속도와 기억 용량의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리 속도의 단위는 밀리초, 마이크로초, 나노초, 피코초, 펜토초, 아토초의 순으로 구분됩니다. 이 기억 용량의 단위는 킬로바이트, 메가바이트, 기가바이트, 테라바이트, 페타바이트의 순입니다. 자, 1바이트는 8개의 비트 단위를 말하고, 1킬로바이트는 1024킬로바이트며, 1메가바이트는 1024킬로바이트로 각 단위가 상승할 때마다 1024씩 증가하게 됩니다. 자, 좌표계입니다. 이 컴퓨터 그래픽은 2차원 평면 또는 3차원 공간에서 객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. 따라서 하나의 점에 대한 이 위치를 표시할 때이 기준이 되는 좌표의 정의를 바로 좌표계라고 합니다.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와 극 좌표계가 있습니다. 직교 좌표계는 각 축의 격차점을 원점으로 두고 이 원점의 좌표 값은 모두 0과 0으로 표시하게 됩니다. 이 좌표계에 나타난 점은 원점으로부터 x, y, z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정확한 위치의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. 자, 극좌표계는 임의의 점 위치를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각도, 크기에 따라서 정하는 좌표계를 말합니다. 자, 2차원 및 3차원 그래픽의 좌표 표현입니다. 2차원 그래픽의 좌표는 좌표에 나타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과 면으로 표현합니다. 자, 2차원에서는 축소 및 확대는 각 점들의 좌표 값에 축소 값을 곱하거나 확대 값을 곱하여서 구하게 됩니다. 이 3차원 그래픽의 좌표는 이 3차원 공간상의 입체물을 만들기 위해서 XYZ의 3개 축을 이용해서 만듭니다. 자, X축은 방향을 나타내는 넓이를, 이 Y축은 높이의 방향을 나타내는 높이를 말하며, 이 Z축은 안쪽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 길이 방향을 나타내는 깊이를 말합니다. 이즉 X는 넓이, Y는 높이, Z는 깊이를 나타내게 됩니다.